대박 사건. 어젯밤 진짜 많은 분들이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셨어요. 어제 한일가 왕전 최종 결과가 발표됐는데 과연 영광의 우승팀 한국, 일본 어딜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효진과 우타코코로 리에의 최종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번 대결에 걸린 1승이 결정짓습니다. 지금은 40점 차이가 나는데 최종 총점이 2점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와, 관객이 엄청 좋다는 건데 리에 상한테, 그치? 그래와 그랬어. 너가 2점 차로 이겼어.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니 운도 있지, 내 기타 운도 있지, 공간 인간 같아. 오해네. 역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하는 게 한일전인데 정말 저렇게 이 승자와 패자의 표정이 극명에 갈렸는데 대박 사건 하재근 평론가님. 2점 차 깻잎 두 장, 깻잎 두 장 차이로 승부가 갈려서 아니 거뜬하게 한국팀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길 줄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한일강정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야, 이렇게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막상 한일강정 뚜껑이 딱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일본 팀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잘해지는 거예요. 아하. 또 일본 팀들이 무슨 뭐 행운의 신이 내렸는지 선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에는 한국 팀이 이겼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네. 마지막에 1대1 라이벌전을 하는데 마지막에 3대3까지 간 거예요. 완전 동률로.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결승전 비슷하게 전유진 양하고 우타고코로 리에 씨가 딱 붙게 됐는데 네. 거의 사실상의 한일 대장전처럼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에 씨가 일본의 1위는 아니지만 네. 사실상의 가창력 최고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격전을 펼쳤는데 네. 정말 드라마처럼 딱 2점 차이로 전유진 양이 이기면서 네. 한국팀이 우승하는 정말 역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드라마 같은 우승을 했습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 승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에 한일 가왕전을 보신 분들은 원래 우리 현역 가왕 출신들의 이 한일 가왕전 탑세븐 나온 분들은 아 원래 노래 잘해 하셨으니까 노래 잘하는 건 아셨겠지만 일본 팀들 생각보다 잘하네 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지만 참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그런 무대였는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멜로디가 귀에 익는 노래인데요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왔던 노래들 이거 우리나라 노래 아니야 이랬던 노래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노래 중에 하나고 이것도 원래 원곡은 일본 노래고 아, 그래요?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입니다. 뭐 이번에 사실 저는 한일광경을 보면서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일본 노래를 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노래 들었던 것 추억도 새록새록 아하. 있었고 저한테 이제 가장 제 귀에 충격을 줬던 건 저번 주에 제가 발표했었던 그 우타나코고리의 원래 사다마사시 곡인데 어리광대소네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곡보다 훨씬 좋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 뭐 탑세븐 노래 잘하는 거 원래 잘 알고 있었지만 네. 야 이렇게 제 귀를 만족시킬 만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일본 가수들의 노래 공연을 볼 수 있고 과거 추억도 회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팀 탑세븐이요. 김묘성 기자님 뭔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올 때 한국 탑세븐 정도야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지금 이제 분패를 했어 2점 차로 그러면 이대로는 못 돌아가 했을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랬을까요? 일단 갈 때 가더라도 한은 없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 보여주지 못했던 매력을 다 쏟아놓고 가야 마음이 좀 후련하겠죠. 아마 그동안에 한일 가왕전 보시면서 특히나 일본 팀 막내의 무대를 보고 와 노래를 저렇게 잘해? 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걸 그렇죠. 기억을 하거든요. 하늘이 내린 엔카 신동이다 라고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랬죠.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한국 팬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무려 조용필, 한국 가왕의 노래였는데요. 어허? 어떤 노래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네. 어쩜 이렇게 잘 꺾고 현재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술 피우네 어렵다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몸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현재요 돌아와요 부산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잘 부른다는 건 알겠는데 목소리도 묘한 매력이 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 대표팀을 보고 좀 의아했던 것이 네. 앵카를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런 아하.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앵카가 주정목인 분이 이제 아줌마 아키 양이었었고 네. 아키 양이 아줌마가 아니라 아줌마, 아줌마 아키 양인데 네. 이 아키 양이 4살 때부터 이제 노래 앵카를 했다는 야, 거죠. 대박 사건이에요. 완전히 앵카 신동인데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일본식의 앵카 발성이 그대로 그냥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노래도 원래 조용필 씨가 불렀을 때는 이렇게 막 완전 슬픈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원래 이 노래가 아주 전형적인 고전적인 트로트 느낌의 노래였었는데 네. 조용필 씨가 그거를 락밴드 스타일로 편곡해서 발표한 게 돌아와요 부산항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대박을 쳤던 건데 아하. 근데 그 아키 양이 부르니까 조용필 씨가 불렀던 것보다 좀 더 약간 뭐랄까 뭐 서글픈 느낌이 나면서 그러니까 제식대로 표현하면 약간 청승맞은 느낌 앵카 특유의 그 느낌이 있는데 네. 아키양이 그 노래로 딱 부르니까 네. 확실히 아키양이 남 스타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부르는 거예요. 저 돌아와요 부산애가 이 조용필 씨가 일본에서도 일본어로도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아키양이 이 노래를 익숙하게 아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더 정겨운 노래였고 그 아줌마 아키 양이 잘 소화, 이제 멋지게 구수하게 소화해줬는데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4-3으로 최종 한일가왕전 한국팀이 우승했지만, 근데 돌이켜보면 현역가왕 탑세븐도 현역가왕 끝나자마자 한일가왕전 준비하는 정말 쉴 틈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곡을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지만 얼마나 많이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매번 새로운 곡을 정하고 연습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정말 실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 특히 그중에서 현역강에서 이번에 시청자분들이 아 정말 저 사람 발견한 건 최고야, 원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전통 트로트, 댄스 트로트 이 분야의 노래로 이제 경연에 마침볼을 찍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네. 재발견의 시간을 가지는 이 장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무대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마이진 씨, 마이진 씨의 무대였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어릴 네. 적부터 일본 노래에 심취했었다는 백성문 변호사님 이 노래 노래방에서 한 번쯤 불러봤다 안 불러봤다? 제가 이 노래를 노래방에 부른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아 왜요? 아무도 안 올라가 이 노래는. 아, 너무, 네. 너무 높고 너무 어려운 노래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제 나이 또래 분들이면 거의 남자분들은 특히 엑세팬 이 엔드레스 레인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고 네. 중학교 때 튜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변천사가 있는데 마이진 씨는 저를 깜짝 놀랐던 게 네. 그동안에 계속 우리 꺾고 트로트만 계속 들었다가 락이잖아요. 네. 저는 마이진 씨가 처음부터 트로트로 입문을 안 하고 락커가 됐어도 충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야 바로 이런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게 바로 한일가왕전의 매력 포인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역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장르를 불러도 다 잘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일본 대중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마이진 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일본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노래한 그 영상 댓글 중에서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한일가왕전은 이분을 위해 한 게 아닌가 왜? 싶을 정도로 너무 잘했다라는 의견인데요.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 게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팔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허. 어떤 분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누굴까요, 네? 知らず知らず 歩いてきた 細く長い この道 振り返れば遥か遠くふるさとが見える凸凹道が曲がりくねた道地図さえない
무타고 꼬로 리에 씨의 무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격렬하게 무대 찢었다 그런 느낌 없지만 그냥 무대를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묘한 능력의 소유자 같은데 백승원 변호사님 보실 때는 우타고 꼬로 리에 씨의 무대를 볼 때 팔이 안으로 굽던가요? 밖으로 휘던가요? 바깥으로 너무 나가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저는 사실 이번에 한일가왕전 전체에서 제가 가장 감동했던 가수이기 때문에 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릿광대 소네트도 그렇고 어제 불렀던 거는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일본의 이미자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아, 네, 미소라 히바리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것도 저 거의 원곡보다도 좋게 들었을 그래요?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말을 하는 것 같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는 언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마음이 움직여요. 아하.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감정 전달을 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분이 왜 30년 동안 일본에서 무명이었는지. 어머나. 지금 일본에서 뭐 9살 애도 있고 딸을 두고 있고 남편과 지금 라이브 카페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 그래요? 일본판 이제 현역광에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정말 인생 역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앞서 우리 김명성 기자님 말씀처럼 한일가왕전은 진짜 우타고 꼬로 리에 씨의 재발견, 우타고 꼬로 리에 씨를 위한 무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어쨌든 우리가 우승하긴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들썩들썩 했잖아요. 한일가왕전 내내. 그럼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땠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마 일본에서는 한국 정도의 관심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하.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지면 큰일이다 막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우리나라는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쫙 나왔, 진짜 대표가 나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온 일본 대표는 그렇게 일본에서 인지도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서 왜요?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아마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그 트롯거린 재팬에서 정말 인지도와 상관없이 실력 위주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력으로는 우리나라 가수들하고 막 거의 비등비등하게 네. 했던 것 같고 네. 저번에 과거에 그 WBC 야구 선수권 대회도 보면 그랬죠. 일본이 처음에 사회인 내보내고 이랬다가 그랬죠. 네. 어제 정신 번쩍 차려서 진짜 프로야구 막 대표 선수 내보냈잖아요. 네. 이번에 이거 한번 맛을 봤으니까 요 다음부터는 진짜 인지도가 높은 가수를 내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올 하반기에 네. 현역가왕 남자 가수 편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진짜예요? 그게 또 만약에 한일가왕전 남자편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불꽃 튀는 야. 일본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는 그런 게 생길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일본 노래들이 일본 가수들이 막 일본말로 저렇게 대놓고 부르는 그러한 뭐 본격적으로 수많은 곡들이 나오는 첫 번째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이번 무대를 통해서 아 일본 노래에도 저런 매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는데 네. 그게 우리 케이팝에도 상당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프로그램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노래가 사실 안방의 TV를 통해서 전해진 적이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런 한일가왕전은 그런 무대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점에서 경연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우승은 했지만 한국팀이 우승했지만 뭔가 부문별 뭔가 이번 대회 경연에서 뭔가 그래도 제일 최고이다 뭐 그런 뭐 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 타이틀들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한일 가요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주인공은 린 씨하고 우타고코로 리에 씨. 야. 네, 그리고 라이징 스타상이 있었는데 네. 전유진 양하고 아즈마 아키 양이 받았고 MVP 대망의 MVP 누굽니까? 김다연 양이 대박 사건! 와 다연 양 또 어쨌든 한국인의 긍지와 또 명예를 또 세계 만방 한일 만방에 또 펼쳤다. 그래서 앞으로 또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활동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